아무리 봐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. 안녕하세요. 와이피룸 채널의 윤호입니다. 자,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이 가성비 삼각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카메라를 구입하시고 사진을 찍다가 아마 가장 처음 구입하는 이 카메라 액세서리가 삼각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저도 처음에 카메라를 시작하고 삼각대를 알아볼 때 삼각대 가격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. 지금이야 뭐 쓸만한 삼각대는 한 30만원, 20만원, 뭐 많으면 그 이상으로 비싸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삼각대가 이렇게 비싼가 싶어서 조금 삼각대 가격이 많이 부담이 됐었죠.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성비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많이 찾잖아요.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유튜브에다가 가성비 있는 삼각대에 대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이더라고요. 이거는 지금 쓰는 건 아니고 제가 카메라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사서 한 1년 넘게 한참 쓰다가 이제 지금은 안 쓰는 삼각대인데 처음에는 저도 좀 만족을 하고 썼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단점들이 많이 보여서 삼각대를 처음 구입하실 때 사진을 조금 오래 좀 할 생각이시라면 가성비 삼각대에 대한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알아두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. 일단 이 삼각대의 제품명은 여기 제가 요 위에 띄워드릴게요. 이 삼각대가 유튜브에다가 가성비 삼각대라고 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삼각대 중에 하나입니다. 중국에서 나온 제품이고 가격대는 한 7만원? 한 6만원 정도 생각보다 저렴한 편이에요. 그래서 이 삼각대에 대한 리뷰를 보면은 뭐 수직 수평에 대한 뭐 기능도 있고 뭐 모노포드로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수직 촬영에 대한 기능이나 뭐 그런 장점들은 분명히 있었어요. 하지만 제가 써보다 보니까 좀 단점들이 많이 보여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이 가성비 삼각대의 단점, 뭐 이 삼각대의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가성비 삼각대에 대한 이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이 삼각대에 대해서 제가 단점들을 쭉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보시면 삼각대 각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요 위에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가 굉장히 뻑뻑해요. 그리고 이 삼각대를 1년 동안 거의 1년 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거를 이제 뺐다가 넣었다 할 때 이 본드 느낌? 끈적끈적한 본드 느낌이 아직도 들기 때문에 되게 좀 쓸 때마다 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일단 있고 사실 이 본드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기능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큰 탈이 아닐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제가 좀 크게 느꼈던 단점은 바로 이 보레드에 있는데 일단 보레드가 굉장히 뻑뻑해요.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세밀하게 조정하기가 조금 제 개인적으로 힘들었고 자 그리고 또 보레드를 보시면 요 제일 위에 있는 보호를 조정하는 것 밑에 파노라마 기능을 하는 레버와 레버가 하나 더 있는데 설명서로 보면은 이게 뭐 미세 조정 레버라고 하는데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. 풀고 조여봤는데 뭐가 조정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쓸데없다 라고 좀 느꼈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이 삼각대를 쭉 폈을 때 제일 마지막 단까지 쭉 펴가지고 딱 바닥에 누르면 다리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게 휘청휘청 좀 다리가 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좀 험한 환경에서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제가 쓰면서도 바람이 좀 많이 불거나 지형지물이 조금 험한 지형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조금 흔들린 사진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사실 뭐 가격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마감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했어요.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삼각대의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바로 이 다리를 조이는 클립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 삼각대는 이제 이 다리를 원터치 방식으로 클립으로 조이고 푸는 건데 이 다리를 보시면 이 클립이 한 번씩 좀 풀어지면은 나사로 이 부분을 조여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나사를 보시면 이게 약하다 보니까 육각렌치로 조이다 보면은 이게 나사가 뭉개져요. 그래서 이게 조여야 되는데 뭉개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쓸 수가 없더라고요. 물론 이게 AS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
제가 얼핏 듣기로는 요거 구매처에서 AS를 받을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, 이거 나사 뭉개 뜰 때마다 AS 받기도 좀 그렇고, 또 삼각대 원래 좀 괜찮은 거 하나 사면은 굳이 AS 안 받고도 엄청 오래 쓰거든요. 그래서 AS를 자주 받으러 가야 한다는 점은 좀 큰 단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삼각대는 사면 안 되나요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성비는 사용하는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실내에서 유튜브를 찍으시려고, 뭐 단순히 카메라를 거치하기 위해서 사용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제품이에요. 뭐 실내에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, 실내 지형지물이 험한 것도 아니고, 단순히 카메라를 거치해서 자신을 찍을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오래 사용하기에도 그렇고 사용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제 이 삼각대를 구입하실 때 조금 고려를 하실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, 사진을 좀 오래, 또 사진이라는 취미를 좀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, 삼각대는 좋은 거 사면은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. 그래서 사진에 대한 취미를 좀 오래 유지하실 분들은 가성비 삼각대보다는 괜찮은 퀄리티 있는 삼각대를 구매하셔서 오래 쓰는 게 좀 더 가격적인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장노출 같은 거 할 때는 얘도 장노출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. 바람이 안 불고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장소에서는 충분히 이 삼각대로도 장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바람이 불고 또는 렌즈를 망원을 사용한다든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또 노출을 굉장히 오래 준다든지 그런 삼각대 조금 내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적합한 삼각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결론은 용도에 따라서 뭐 간단한 실내 또는 유튜브 촬영용 그런 간단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손색이 없는 삼각대예요. 하지만 사진을 오래 찍으시거나 좀 험한 환경 또는 긴 장노출 별로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물론 이제 고장나거나 그런 경우에 AS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AS도 좀 자주 받으러 가야 되는 그것도 불편함 중에 하나거든요. 막상 필요한 상황에 AS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 또한 굉장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이 가성비 삼각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였고요. 자, 이 삼각대로도 충분히 잘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하지만 삼각대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성비 삼각대가 이러한 단점도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워질 거라고 하죠. 시청자분들도 더위 조심하시고 특히 사진 찍으러 나가실 때 더위 안 먹게 철저하게 준비 잘 하셔가지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.